안녕하세요. 우선 그라디언트 메쉬를 적용해서 배경 오브젝트를 제작하겠습니다. 렉탱글 툴로 도큐멘트 왼쪽 상단 0, 0인 지점에 클릭해서 나선자에서 10297을 입력해서 사각형을 그립니다. 다음 메쉬 툴로 왼쪽 상단에 한번 클릭하고요. 오른쪽에 클릭해서 메시 포인트를 만들어줍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하단 4개의 고정점이 선택되도록 드래그해줍니다. 다음 면 컬러 C20, Y20을 적용해줍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계속해서 두 개의 교차점을 클릭해서 선택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위로 이동해 줍니다. 이때 Shift를 눌러 주시면 반듯하게 이동이 되겠습니다. Ctrl Y를 눌러 아웃라인 보기를 지정해서 작업을 진행해도 되겠습니다. 왼쪽에 핸들을 조정하고요. 오른쪽도 같이 조정해 줍니다. 교차 지점에 핸들도 핀과 같이 조정해 주겠습니다. 다시 Ctrl Y를 눌러서 미리 보기로 전환을 해줍니다. 불투명도를 적용해서 그룹 모양을 만들 텐데요. 크기가 다른 12개의 정원을 겹쳐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작업된 오브젝트를 바탕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최대한 그룹 형태에 가깝게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겹치도록 배치를 해주시고요. 배치가 다 된 후에는 패스파인더의 유나이트를 이용해서 합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을 서로 겹쳐서 그룹 형태를 만든 이후에 Transparency 패널에서 Opacity 수치를 70%로 조정해서 불투명도를 적용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130%로 카피를 눌러 확대한 복사본을요. 왼쪽에다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완성 형태 참조해서 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로테이트 툴로 20도 회전한 후에 이와 같이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 상단에도 방금 만든 과정대로
오늘 겹쳐서 결제하신 후에 그룹 형태를 교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오브젝트로 만들기 위해서 이마이트를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트랜스페어런시에서 베스트 값을 40%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구름은 배치를 하고요. 블렌드를 적용하기 위해서 작업 도큐멘트를 완전히 벗어나는 두 개의 곡선을 그려서 배치하겠습니다. 펜툴을 이용해서 열린 패스를 그리는데요. 하나의 패스에서는 한 패스는요. 스트로크의 두께가 3pt로 적용이 되고 제시된 선 컬러를 지정하시면 되겠고요. 왼쪽에 배치된 열린 패스는 흰색으로 두께는 1pt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열린 패스를 선택합니다. 오브젝트에 블렌드의 레이크로 블렌드를 설정하시고요. 블렌드 툴을 더블 클릭해서 블렌드 옵션의 단계를 수정하겠습니다. 제시된 대로 15단계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누르고 도큐멘트 빈 곳을 클릭해서 선택을 해주십니다. 자, 이제 브러쉬 패널에서 추가 브러쉬를 불러올 텐데요. 상단 컨트롤 패널에서 클릭해도 되겠습니다. 브러쉬 라이브러리스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데코레이티브의 아래쪽 엘레건트 컬앤 플러럴 브러쉬 셋을 클릭해서 추가 브러쉬를 불러옵니다. 그 다음 제시된 브러쉬 시트를 클릭합니다. 기본 브러쉬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가로폭보다 긴 수평선을 라인 세그먼트 툴로 드래그해서 그립니다. 선 컬러를 지정해 주시고요. 브러쉬에서 시트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로크의 두께는 0.5포인트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언덕과 울타리 모양을 만들 텐데요. 세 개의 언덕 모양은 펜툴을 이용해서 닫힌 패스로 그려주고 제시된 색상을 순서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작업되어 있는 오브젝트를 가져와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C형태는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맨 앞에 그라디언트를 리니어 타입으로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앵글은 90도를 설정해 주십시오. 울타리 형태를 그리기 위해서 직사각형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된 컬러를 설정해 주시고요. 렉탱글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해서 220에
7mm를 입력해서 문처럼 대체해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과 Alt를 동시에 누르시고요. 하단으로 드래그해서 복사하여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렉탱글 툴로 작업 도큐멘트 클릭해서 835를 순서대로 입력해서 그림처럼 사각형을 그려 배치합니다. 다음 컬러는 흰색을 적용하고요. 애드 앵커 포인트 툴로 사각형 상단 중앙에 점을 추가하겠습니다. 다음 쉬프트를 누르면서 이쪽 방향키를 이용해서 뾰족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셀렉션 툴로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배치합니다. 자, Alt와 Shift를 눌러서 복사하여 배치해 주시고요. 두 개의 형태를 동시에 선택합니다. Shift를 눌러서 동시에 선택하시고요. 자, 균등한 간격으로 중간을 채워넣기 위해서 블렌드를 활용하겠습니다. 블렌드 메이크를 지정하고요. 단계는요. 블렌드 툴을 더블 클릭해서 스텝으로 바꿔준 후에 11단계로 채워넣겠습니다. 그다음 블렌드의 익스텐드로 확장을 해줍니다. 이탈의 형태는 완성이 되었고요. 이제 나무 모양을 만들어서 심블로 적용하겠습니다. 나무의 형태는요, 다음과 같이 제작을 하시면 되는데요. 크기가 다른 타운 형태를 이렇게 배치를 해주겠습니다. 왼쪽에는요, 타운을 그린 후에 로테이트 툴 또는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회전하여 배치하시고요. 다음에도 타운 형태를 회전하여 배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 개의 타운은요, 리플렉트 툴을 사용해서 가운데 축을 지정한 후에 뒤집어서 배치한 후에 각각의 모양대로 조정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선택해서 유나이트로 합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잎의 모양을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나온 유니폼 80에 95%로 카피한 후 이처럼 하단으로 내려서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50도를 적용해서 회전하여 배치합니다. 그 다음 리플렉트 툴로 대칭적으로 복사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잎 형태는 만들어질 거고요. 나무의 몸통 부분은 펜트를 이용해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작은 가지 모양을 펜틀로 따로 그린 다음에 뒤집어서 복사하셔도 되고 한꺼번에 그려서 적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여러 개를 그렸을 때는 유나이트를 클릭해서 합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형태도 만들어졌고요. 동일한 방법으로 작은 나무의 형태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교재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개의 나무 형태가 완성이 됐다면 심볼로 등록을 하겠습니다. 자, 심볼 패널을 오른쪽에서 클릭해서 하단에 New 심볼을 클릭합니다.
심볼의 이름은 제시된 것과 같이 나무라고 입력하시고요. 타입은 그래픽으로 하고 OK를 눌러서 등록을 시키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도큐멘트에는 불필요하므로 딜리트를 눌러 삭제해 줍니다. 자, 이제 등록된 심볼을 적용할 텐데요. 심볼 스프레이어 툴에 클릭해서 하나를 두구를 꺼냅니다. 그런 다음에 등록된 아무 심볼을 선택하고 도큐멘트에 필요한 개수만큼만 클릭해서 뿌려주겠습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많이 뿌려졌을 땐 Alt를 눌러서 클릭하게 되면 삭제도 가능합니다. 그런 다음에 크기를 조정하겠습니다. 심볼 사이드 툴을 사용해서 크기 조정하시는데요. 일반적으로 눌러주면 확대가 됩니다. 반대의 경우는 Alt를 눌러서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아웃 보시면서 레이아웃에 맞게 크기 조정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Shift 툴을 이용해서 배치도 낮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심볼의 위치, 크기 조정하시고요. 그다음에 명 컬러를 지정해서 심볼 스테이너 툴로 색깔을 바꿔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우선 스와치 패널에서 면 색상을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적용하고자 하는 심볼의 인스턴스에 클릭해 주시면 색상이 바뀌겠습니다. 색조는요, 유사 색조를 적용하시면 되겠고, 이 또한 Alt를 눌러서 클릭하면 원본의 색으로 다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컬러 지정해서 클릭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심볼은 완료가 됐습니다. 자, 이제 사람의 모양을 그려서 그림자 이펙트를 적용하겠습니다. 이 앞에는 형태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굴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엘립스 툴을 사용해서 도큐멘트를 클릭하고요. 26에 32를 적용해서 다음 형태를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로테이트 툴로 6도 회전해서 배치하고요. 자, 여기에 눈의 모양과 입의 모양, 입 모양을 그리면 되겠습니다. 반응을 그려서 검정색 면을 지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Alt를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왼쪽 눈모양에 가져다 배치합니다. 그리고 입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펌 형태를 또 그려주시고요. 펌 컬러만 적용한 후에 펌의 두께는 스트로크 패널에서 3pt를 적용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셀렉션 툴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해서 위치 각도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패스의 일부만 사용하기 위해서 C샷 툴을 사용해서 그냥 패스만 남기고 잘라주겠습니다. 자, 5에 버튼 클릭하시고요. 그리한 상단 배스를 선택해서 딜리트를 눌러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로크의 탭은 라운드 탭을 지정한 후에 패스의 아웃라인 스트로크로 면으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얼굴은 그려 나갈 거고요. 완성한데 찍고 진행하겠습니다.
6.6mm의 정원을 그린 다음에 지정된 명칼라를 설정해 주시고요. 오페스티를 40%를 지정해서 적용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85%로 복사를 카피를 해서 줄어든 스케일의 원을 왼쪽에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머리 형태는 좌우의 머리 형태는 검정색 연색상을 지정해서 펜툴을 이용해서 다친 패스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때 뒤로 갈 부분은요. 충분히 겹치는 부분을 고려해서 그려주신 다음에 뒤로 보내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자 형태를 펜툴로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윗부분은요.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순서대로 화면과 같이 입력해 줍니다. 그 다음에 면을 분할하기 위해 열린 패스를 상단에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곡선에 열린 패스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3컬러로 전환해 주시고요. 디바이드를 위해서는 불필요한 명칼라가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디바이드 해주시고요. 더블 클릭해서 아이솔레이션 모드로 전환한 후에 각각의 색상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ESC를 눌러서 정상 모드로 전환해 주시고요. 로테이트 툴로 25도 회전해서 앞에 모자 모양보다 오렌지를 이용해서 뒤로 보내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얼굴보다 더 뒤로 가도록 모자 형태 전체를 선택하고 맨 뒤로 보내기를 해주시면 모자는 완성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목의 형태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도 그려놨습니다. 자, 맨 뒤로 보낼 것이므로 겹쳐진 부분은 자유롭게 그리십시오. 그리고 구체 형태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도 그려줍니다. 목의 라운드 부분을 그리지 않았기 때문에 사츠 모양에서 라운드 형태를 명확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옷 형태도 그려서 배치해 주시고요. 자, 팔의 형태는요. 펜툴하고 동그라미, 엘리프트를 사용해서 동일한 색상으로 겹쳐 놓고 그 다음에 유나이트를 이용해서 합쳐준 것입니다. 왼쪽에 맨 뒤로 보낸 팔 모양을 선택하시고요. 자, 스케일을 더블 클릭해서 110, 유니폼 115%로 카피를 한 후에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하고요. 제시된 색상을 적용해서 배치한 후에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이용해서 패스를 이처럼 변경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3번을 클릭해서 움직이셔도 되고요. 앵커 포인트를 지정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머지 오브젝트도 완성을 하시면 되겠죠. 겹쳐서 뒤로 가는 부분은요. 충분히 겹치도록 자유롭게 그리시고요. 윤곽이 드러날 부분만 정확하게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장화 형태도 그렇게 그린 후에 Alt를 누르면서 오른쪽 하단으로 드래그해서 복사하여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후에 모자 형태를 선택하고 그룹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룹 지정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펙트에 스타일라이즈 드랍 섀도우를 클릭해서 제시된 값대로 그림자 효과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룹 지정을 하지 않으면 각각의 오브젝트에 그림자 효과가 각각 들어가게 됩니다. 주의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사람 형태도요, 선택을 하겠습니다. 겹쳐 있을 땐 그랩에서 전부 선택하시고요. 그룹, 선택해서 해제할 오브젝트는 쉬프트 눌러서 클릭합니다. 자, 모자 해제하고요. 앞쪽 팔 모양도 쉬프트 눌러서 그룹을 해제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선택을 해제하고요. 자, 이제 그룹 지정한 후에 앞서 적용한 이펙트와 동일한 이펙트를 적용할 때는 이펙트 메뉴의 맨 상단 Apply Drop Shadow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바람의 모양은 완성이 됐습니다. 위치에 배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오브젝트를 제작해 볼까요? 뿌리개 모양의 오브젝트를 만들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요. 펜툴로 왼쪽에 오브젝트 모양을 만듭니다. 물론, 손잡이 부분도 직접 그리셔도 되겠지만, 손잡이 부분은요, 원을 그려서 테두리 색상만 주고요. 그 다음에 두께는 9포인트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오른쪽에 고정점을 선택해서 모양을 이런 식으로 바꿔주십니다. 그 다음에 S의 아웃라인 스트로크로 면으로 변환을 한 후에 왼쪽 오브젝트와 함께 선택해서 유나이트로 합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오브젝트는요, 배치를 하실 때 로테이트 툴로 35도 회전을 해주고요. 사람 오브젝트의 손 모양에 가져다 배치를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팔 모양, 맨 앞에 팔 모양을 선택한 후에 Bring to Front로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식물 모양을 그릴 텐데요. 엘립스 툴로 제시된 크기대로 입력해서 타원을 그려줍니다. 패스의 일부를 뾰족하게 만들기 위해서 Convert Anchor Point 툴로 클릭해서 변형을 시키시고요. 중앙을 지나는 오브젝트는 펜툴을 이용해서 그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마이너스 프론트를 하게 되면 상태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리플렉트 툴로 왼쪽 고정점에 Alt를 누르고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버티컬 카피를 하고요. 스케일 툴로 120% 확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레이아웃에 맞게 조절점을 드래그해서 조정해 주신 후에
펜틀로 동그란 색상의 주기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이와 같이 말린 패스를 그려줍니다. 한칼라, 명칼라, 변환하는 단축키는요, Shift X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처럼 열린 패스를 그린 후에 두께는 2포인트, 라운드 캡 정하시고요. X에 아웃라인 스트로크해서 선을 면으로 전환한 후에 두 개의 오브젝트는 합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실물 오브젝트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물줄기 모양은요, 아크툴을 활용해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아크툴로 하단에서 대각해서 색상과 두께를 지정해 주겠습니다. 주시고요. 가운데 지점은요, 선택지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자를 입력하고 왜곡을 하겠습니다. 타이틀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하시고요. 제시된 속성, 에리얼, 볼드, 50포인트를 지정해서 명칼라를 적용한 어번 파크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오브젝트에 envelope distort에 make with warp을 클릭해서 제시된 결과와 같이 스타일은 아크 어퍼를, 밴드 값은 15%를 적용해서 왜곡을 하겠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하단에 텍스트도 입력을 해줍니다. 두 개의 문자 텍스트를 선택하고요. 온라인에서 바로 가운데 점유를 지정해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에 크루룸은 왜곡을 할 거니까 이쪽으로 두고요. 왜곡 효과가 적용 안 돼. 라이프 이즈 네이처를 판지 뉴로만 볼드 32포인트를 적용해서 입력해 줍니다. 이게 오브젝트는 바로 가운데 정렬을 지정해서 대체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도심 속의 푸르름을 가꾸세요라는 글자의 왜곡 효과를 적용합니다. 자, 동일하게 envelope distort를 클릭해서 한테는 플래그 모양입니다. 60%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작업하실 때도 프리뷰 미리 보기를 체크해서 적용이 제대로 되고 있나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디자인에 맞게 배치하시고요. 이제 모든 디자인을 정리할 차례입니다. 작업 중에 오브젝트에 락을 설정했다면 모든 락은 해제를 해주십시오. 자, 이제 맨 앞에 도큐멘트 크기와 동일한 직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도큐멘트 왼쪽 상단 0점의 위치에 10297로 크기를 지정한 오브젝트를 그려줍니다. 색은 아무 색이나 무방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Ctrl A 전체 선택을 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Make Clipping Mask 또는 Ctrl 7을 눌러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완성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